이르쿠츠크는 혁명에 참여했던 데카브리스트들이 추방당해온 유형의 땅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모티브는 늘 사색과 정신적인 자극제가 되어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기도 한다. 영하 40도의 벌판을 쇠사슬에 묶여 유배온 데카브리스트들은 그들의 정신과 유럽의 문화를 접목시켜 새로운 러시아 문화의 전성기를 읽었다. 그중 세르게이 발콘스키가 이곳에 유형화 살았던 집은 1985년 이후 박물관으로 공개되어 오고 있다. 2층에는 발콘스키가 그의 아내 두 아이들과 9년 동안 살았던 방이 있었다. 복도에는 전쟁과 평화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이자 세계적 문호인 톨스토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발콘스키의 집에 왜 그의 사진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곧 풀리게 됐다. 그는 톨스토이의 먼 친척으로 혁명을 주도한 데카브리스트들에 관한 소설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인 세르게이 발콘의 실제 모델이었던 것이다. 발콘스키의 집에서 가장 화려한 방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의 방이었다. 발콘스키보다 17살 연하였던 마리아는 모스크바 대학의 창설자인 로마노프의 증손녀로 알려져 있다. 데카브리스트들이 유배의 땅 이르쿠츠크로 쫓겨오면서 그들의 아내들도 귀족 신분과 모든 특권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같은 운명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나와 남편의 진정한 삶은 시베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줬다. 발콘스키는 혹한의 유배지 이르쿠츠크에서도 그의 보금자리를 문화와 예술의 산실로 지켜나갔다. 세계에서 단 두 대밖에 없다는 포르테 피아노와 아름다운 가구들은 그가 비록 혁명에는 실패했으나 반역 죄인이 아닌 명문 귀족의 한 사람으로 문화적 식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실제로 발콘스키의 집은 이르쿠츠크에서 데카브리스트들의 유명한 사교 장소였다고 한다. 문인들이 모여 신앙송을 하거나 유명한 연주가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문학작품 발표회나 공연들이 개최되고 있다.